사랑의 세대 차이란 있을 수 없다. 온 세상 곳곳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며 살아가는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세대 공감 보물찾기. 네, 이 시간 세상 곳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보물 같은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요. 모든 세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9회 신앙체험수기 당선자 가운데 가장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 신앙체험수기 수상자들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와주신 김병규 베드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인사가 일단 굉장히 힘차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웃음을 이렇게 막 유발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네. 직접 행복가족들에게 인사와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병규 베드로라고 합니다. 예. 네, 저는 지금 현재 인천교구에 소속돼 있는 부천 신곡부활성당에 다니고 있고요. 두 아들을 둔 가장이면서도 직장인입니다. 아, 이렇게 정말 저의 체험 수기가 예. 이렇게 방송까지 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요즘은 이제 보이는 라디오라 그래서 예. 예, 유튜브로도 예, 방송된다고 하니까 그쵸. 지금쯤 아마 지구촌 곳곳에서 이 방송을 예, 본다고 생각하니까 예. 저의 가슴이 아주 벅차 오르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베드로님. 뭔가 굉장히 비장하시네요. 예, 아니, 편하게 하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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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 지구촌 곳곳 뭐 너튜브까지 예, 얘기하시니까 예. 제자리에 앉아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예, 우리 베드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CPBC 라디오 채널 검색하신 다음에 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봐주시고 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오늘도 낭독극으로 듣고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숨겨진 얘기들 베드로님과 함께 나눌 거거든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사실 베드로님 우리 행여와 애청자시기도 하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정말 예. 이렇게 귀로만 듣다가 직접 이렇게 현장에 와서 이렇게 방송하게 되니까 예예. 저 또한 너무 감사하고요. 평소에 이제 제가 이 시간을 제가 즐겨 듣는 편인데요. 특히 이 시간은 이제 출근 시간대라서 그쵸. 상당히 저는 이제 부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을 좀 장시간 하다 보니까 예. 마침 요 시간을 활용을 해서 채널을 고정해서 듣고 있는 편입니다. 오, 그렇군요. 내가 듣던 라디오에 나온 그 기분, 소감 어떠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 와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 정말. 네, 정말. 정말입니다. 예, 예.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잠도 잘 못 주무셨다고 하던데. 아, 정말 그쵸? 저는 이제 그 작가 선생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작가 선생님이 보통 이제 이런 그 진행의 멘트를 준비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질문지를 예, 예. 제가 사실 작가 선생님이 오늘 계시면 예. 좀 혼을 내 드리려고. 아, 혼을 낸다. 아, 왜냐하면 예, 예. 제가 이제 앞에 그 시리즈 오늘 제가 마지막 편인데 예. 네 편을 다 봤어요. 오. 봤는데 저처럼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예 예,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사실 어제 하루 전에 받았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예. 예. 아니 하루에 이 많은 분량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제가 잠을 어떻게 자겠습니까? 아. 그래서 사실은 지금 뜬 눈으로 거의 지금 새다시피 하고 예, 이 방송에 지금 그렇군요.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 예, 오늘 예. 뭐 전반적으로 예, 힘줘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아, 굉장히 많네요. 안녕하십니까. 혼을 내려고. 아, 제 버릇이라가지고 못된 버릇입니다. 아, 좋네요. 예, 예, 예.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네. 모든 분이 다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그렇구나. 시간상 그 안에서 운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많이 답변을 준비하셨으니까 예, 최대한 많이 전하는 걸로 하고요. 예. 행복 가족으로 저희가 모신 거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네네. 행여화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래서 행여화를 듣는다. 뭐 행여화 들으면 힘나는 게 있다 아, 하는 것도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죠, 사실은. 예. 예, 너무 많은데 이 방송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보통 그 하루를 잘 살면 일생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뭡니까? 행복을 여는 아침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아침이지 않습니까?
이 아침을 행복으로 연다 말만 이렇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오. 그래서 저는 이 행복 전도사기 때문에 특히 웃음 치료사 겸 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는 프로그램 있으면 좀 즐겨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 시간대가 예, 이 행복을 여는 아침 저하고 딱 궁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일상이 계속 행복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짜증 나는 일도 있고 또 힘든 어려운 그런 가운데 많이 놓여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평화 방송의 이 채널을 이렇게 고정을 하면 뭔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예, 평화 방송을 이렇게 채널을 고정해서 자주 듣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최근에 저희가 이 창립 기념일 34주년 예,도 있었는데 뭔가 그런 그 창립 기념일에 들을 만한 말씀해 주시니까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아, 근데 이런 의미에 더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나오신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그 오늘도 낭독극으로 들을 텐데 그 얘기를 살짝 우선 좀 네. 미리 듣기 식으로 전해 주신다면 단단하게. 예예 아, 예, 예. 이제 이쪽 조금 제가 딱딱하지 않고 좀 편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남열 중 제가 장남인데요. 저에게는 6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그 여동생은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전신 마비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투병 생활한 지는 한 올해로 38년이 되었네요. 아이고. 예, 근데 그 여동생과 또 그 여동생 그 딸을 늘 한 몸처럼 옆에서 돌보는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이제 여동생과 같이 함께 성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세례를 받았고 예.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그 신앙에서 예, 제가 이루어진 어떤 그런 제 인생의 체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제목이 한 알의 미랄입니다. 예, 그래요. 한 알의 미랄입니다. 네. 이번 제 9회 신앙 체험 수기 가작을 수상하신 김병규 베드로우님의 한 알의 미랄 우선 낭독극으로 함께 들을게요. 37년 전의 일입니다. 나와 남동생은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에 다녔고 아버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느라 부산집에는 어머니와 여동생 둘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숙집으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규야, 동생이 많이 아프다. 빨리 내려와야겠다. 황급히 부산행 기차를 타고 가니 여동생은 40도가 넘는 고열을 앓으며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모조리 찾아 헤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혹시라도 방법이 있을까 싶어 서울로 온 우리는 국립병원 응급실에 동생을 입원시켰습니다.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게 되었죠. 병명은 척추농양. 척추에 염증이 생겨 온몸으로 퍼지면서 몸이 마비되고 의식이 없게 된 거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동생에게 왜 척추에 염증이 생겼을까 하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깨에 종기가 생겼는데 혼자서 고약 붙이다가
내버려뒀거든. 그게 원인이었지 싶어. 어머니는 가게 일로 항상 바쁘셨고 동생은 종기가 생겨도 병원에 가는 것을 몰랐던 거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까스로 수술을 해서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동생은 인공호흡기를 꽂은 채 식물인간 상태로 6개월이 넘도록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종종 심장이 멈출 때마다 의사들이 달려왔고 나는 동생을 잃을까봐 울며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담당 주치의가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으니 이젠 포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나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해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될 거고요. 부모님께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어떤 고통도 감수할 테니 살려만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통한 걸까요? 6개월 만에 의식이 돌아온 동생은 산소호흡기를 떼고 일반 병실로 왔지만 몸은 마비된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동생의 손과 발이 되었죠. 어느 일요일 아침, 어머니의 부탁으로 동생과 함께 주일 미사에 동행했습니다. 신앙이 없던 어머니는 여동생이 아프게 된 후로 성당을 다니셨고 동생은 엘리사벳이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터였죠. 집에서 성당까지 엘리사벳이 탄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사람들이 우리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나까지 장애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성당에 도착해 미사가 시작하자 엘리사벳은 성전 맨 뒤에서도 미사보를 쓴 채 성가를 열심히 부릅니다. 동생이 사람 안 주기를 기도해놓고 이제 와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끄러워하다니. 나 자신이 한심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영성체가 끝날 무렵 정중앙 통로에서 동생이 탄 휠체어를 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따스하게 내려다보시며 내 죄를 포근히 감싸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당시 연애 중인 아내와 명동 대성당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주말 교리반을 등록하고 엘리사벳에게 세례명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빠가 우리 집 신앙에 반석이 됐으면 좋겠고 언니는 성모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장미가 됐으면 좋겠어. 베드로와 로사, 어때? 그러나 세례를 받고 열정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던 마음이 점차 식어갔습니다. 결혼 생활에도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거래처에 계신 분이
나에게 부부일치 운동인 애미 2박 3일 피정을 권유하더군요. 아내와 함께 피정을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가정과 신앙생활에 소홀하던 내가 있었지요. 나는 아내에게 용서와 사랑을 구했고 우린 부둥켜 안고 울면서 새 부부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 전직했습니다. 성당 일이라면 열정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전례와 성지 안내 봉사, 피정과 신앙단체 활동을 하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채웠습니다. 남동생 부부가 세례를 받게 이끌었고 루도비코와 스텔라라는 세례명도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아버지도 내 기도에 이끌리듯 요아킴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실 땐 병자 성사와 장례 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답니다. 한편 엘리사벳의 모든 것을 책임지느라 30년 넘도록 외출 한번 마음 편히 할 수 없던 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술에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을 방문할 때마다 빈 술병이 뒹굴고 있었죠. 어머니, 엘리사벳 돌보느라 많이 힘드시죠? 그래. 그 애가 있어. 너무 좋은데 가끔 힘에 부친다. 에이,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에휴. 엘리사벳의 장애는 어느새 어머니의 장애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고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도 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술에서 벗어나셔서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엘리사벳과 어머니를 보면 예수님의 강생 구속이 떠오릅니다. 내가 무탈하게 살아가는 건 두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37년 전 엘리사벳의 불치병에서 시작된 신앙의 씨앗이 엄마와 여동생을 거쳐 우리 부부와 두 아들, 남동생 부부와 아버지에게도 자라났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듯 엘리사벳이 우리 가정의 밀알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오셔서 성가정을 이루어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한알의 미랄이라는 수기를 낭독극으로 새로 구성을 해서 가톨릭 연극협회에 소속돼 있는 두 배우가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홍여준 그리고 김나라 배우의 낭독을 함께 들었고요. 이번에 제9회 신앙체험 수기에서 가작을 받으신 우리 김병규 베드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직접 쓰셨던 걸 다시 들으시니까 좀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예, 역시 그 방송의 위력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예. 예. 제가 상상을 했죠. 제 낭독극이 어떻게 이렇게 연출이 될까. 예, 집에서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정말 그 당시로 돌아간 그 과거 여행으로 그때 그 당시 여행은 아니지만 과거를 정말 다시 추억할 수 있는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준비를 해주셨네요. 시간이었다라고. 네. 아유, 근데 또 방송을 이렇게 너무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는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참 감사하기도 한데 저희가 이 시간으로 지금 만들기 전에 잠깐 얘기하셨던 것 중에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난 것도 그렇고 그동안 있었던 것에 잠깐의 그 마침표를 좀 찍는 뭐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셨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그 코로나 이제 전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한 해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서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화방송 그 자막에 흘러나오는 이 신앙체험 수기 공모 그 글귀를 보고 바로 저거다. 내가 못다 이룬 그 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정말 자서전을 쓰는 그런 마음으로 제 인생을 한번 좀 되돌아보고 싶었고 제 신앙에 대해서 깊이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반석인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딱 정했던 순간도 저는 떠오르고 그리고 이 수기 안에 다 못다한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눌까 해요. 네. 이 수기 초반에는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그 병이 찾아왔다는 소식. 네. 그걸 전했는데 그때 진짜 마음이 어떠셨어요? 사실 그 글로 좀 표현할 수 없는데요. 예. 이제 몸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좀 회상을 해보면 좀 뭐 일단 어떻게 전개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냥 뭐 하늘에서 그냥 뭐 이렇게 쿵 하고 예, 정말 벼락에 떨어지는 그런 그런 갱음 같은 그런 소리가 연상이 되는 정도로 그 사건이 정말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학 3학년 때 한창 그 대학 생활을 즐겨야 되는 그런 나이였는데 그리고 여동생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봄에 정말 이제 교복 하얀 교복을 입고 정말 즐겁게 발랄하고 그렇게 뛰놀아야 될 그런 정말 청춘 중에서도 청춘의 그 꽃다운 나이였는데 16이면 중3이고 예. 얼마나 예쁩니까? 예. 예. 그리고 저하고 이제 6살 차이 나다 보니까 또 아주 귀엽고 정말 제가 정말 애지중지하던 여동생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갑작스럽게 정말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이 소변도 못 보면서 점점 하반신부터 마비가 되면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죽는다고 하니까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예, 저는 그 당시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정말 왜 이런 일이 있지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러셨겠네요. 정말. 예. 그리고 생각도 굉장히 많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장남이시니까 책임감이 또 있었을 거고 부모님도 놀라시니까 그래도 내가 진정시켜드려야 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고요. 뭐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결심하기까지도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또 심지어 병명을 모른다고 하니. 예, 전혀 모른다고 했죠. 그렇죠. 부산에 있는 여러 병원도 다니고 한의원, 침수원 또 다 이렇게 백방으로 이제 찾아다녀 헤맸지만 다 돌아온 대답들은 그저 기다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켜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비가 어떻게 돌아올 수도 있다. 물론 희망적인 말들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처치도 할 수 없고 그냥 지켜봐야만 된다는 그런 말들만 돌아왔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현명하게 예, 안 된다.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무조건 서울로 가자. 예, 서울로 올라가자 해서 바로 이제 순식간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그 날짜에 정말 저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이제 소변을 못 보니까요. 예. 그 소변줄을 맥주병에 이렇게 예, 달고 아. 또 담요에 여동생을 눕혀가지고 어.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 예. 아버지하고. 그래서 밤 열차를 타고 예, 부산에서 서울역까지 다음날 새벽에 도착을 했죠. 일단 무작정 원래 오신 거고. 예, 무작정 서울 예. 왔습니다. 근데도 서울에서 아무도 우선 동생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근데 네. 극적으로 병원 한 군데를 알려준 천사 같은 분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예.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찾아갔던 병원은 그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예, 부산에서는 이제 모 또 대학 병원을 알려줬습니다. 예. 근데 그 대학 병원에서는 일단 응급실에 갔더니만은 문 좀 박대를 하더라고요. 왜냐? 이미 이제 저의 그 여동생의 그 상태는 점점 이제 척추 그 신경을 타고 점점 이렇게 감염이 돼서 이제 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예. 뭐 더 이상 뭐 검사도 필요 없고 예, 이제는 그냥 포기하시라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라고 예, 그런 대답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또 병원을 또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역시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천사 같은 분을 만났죠. 그 남자 인턴 선생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막 복도에서 울고 있으니까 다가오셔가지고 저기 그 모 국립병원에 가시면 받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저희 부모님과 저는 앰뷸런스를 이제 끌고 예, 갔죠. 예, 그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정말 막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이 윗옷을 벗고 예. 러닝도 벗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요? 러닝을 밖으로 그 차창 밖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빨리 비켜달라고 아. 예, 저 여동생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1년밖에 있다. 예, 예. 그 오빠로서 또 여동생을 또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또 컸었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수술하게 됐습니다. 천사 같은 분의 도움과 그리고 간절한 오빠 가족의 마음으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당장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네. 얼마나 돌아오지 않았던 건지. 예, 6개월 동안 이제 수술은 이제 성공적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수술만 성공적으로 했지. 일단 뭐 어떻게 이제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는 의사 선생님도 몰랐습니다. 아, 예. 근데 그 시간이 이제 6개월이 걸렸다는 거죠. 예, 무작정. 그렇군요. 예, 예, 식물인간 상태로. 그래요. 쉽게 예. 얘기를 하면 또 예. 예. 아까 예. 그 처음에 동생분이 마비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쿵 하고 뭔가가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도 그 동생이 다시 눈을 뜨고 했던 그 순간은 또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예. 저는 이제 종종 이제 여동생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이제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6개월 만에 깨어났을 때 혹시 기억나냐고. 아, 동생이. 예. 예, 예. 예. 그래서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뭔가 이렇게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식이 돌아오신 거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어떤가요? 동생분 건강이나.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한 2년 동안 또 병원 생활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이제 예. 그 병원에서 이제 재활을 계속 이제 해서 퇴원을 하려고. 예. 그래서 이제 퇴원을 이제 하기 전에 계속 또 일반 병실에서 다시 또 중환자실로, 중환자실에서 또 일반 병실로 이를 여러 차례 이제 수차례 반복하다가 예. 결국은 퇴원했죠. 퇴원하고 또 전국 방방곡곡으로 또 다니면서 또 용하다는 또 병원 뭐 여러 군데를 또 다니면서 재활을 지켜보려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그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정을 받고 예. 예, 지금까지 38년 됐네요 올해로요. 38년 동안 전신 마비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제 마비가 그 손가락을 못 움직이고 그냥 이 오른팔 이제 왼팔을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움직이면서 입으로 예, 막대기를 이제 해서 뭐 컴퓨터를 한다든가 예, 또 말은 할 수 있고요. 먹을 예, 수 있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요 위로는 이제 다 멀쩡하죠. 물론 이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만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수기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그 물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어려움 어떻게 극복하셨고 버티셨는지 궁금한데요. 아,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동생 주변에 예. 이제 가장 첫 번째 도움 주신 분은 뭐니 뭐니 해도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 예. 이제 안나라는 세례명을 갖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 지금 이제 6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요아킴 아버지 아버님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특별한 분인데 그 여동생의 그 대모님이세요. 예, 대모님이 이제 지금도 그 살고 있는 거주지 주변에 예, 살고 계신데 틈틈이 여동생을 방문해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예, 그 시간이 아마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분하고 관계는 정말 끊어야 끊을 수 없는 정말 은인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예, 38년째 예. 제 동생하고 계속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삶을 생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은 기도네요. 그리고 관심이고 사랑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도 그 동생을 쭉 바라보고 또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먹먹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베드로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동생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들도 아 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이제 6살 차이 나다 보니까 저에게는 정말 그 아주 귀엽고 발랄하고 그 어릴 때 그 모습이 지금도 예, 그냥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살아 있지만 정말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그 여학생들의 하얀 교복만 보면 예. 항상 여동생이 아련했고요. 급기야 이제 결혼해서도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또 좀 이렇게 끊어지지 못하고 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제 가정 안에서도 예,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신앙의 힘으로 그걸 극복을 하셨고 뭐 세례받은 그 얘기도 이제 이어서 하면 좋을 텐데 시간상 일단 이쯤에서 신청곡을 한 곡 듣고 한 알의 미랄이라는 이 수기를 중심으로 못다한 얘기들 우리 김병구 베드로님과 이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로 듣고 싶으신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예, 제가 그 바구건 알렉시우스님의 예. 그 사막의 별이라고 하는 생활 성가가 있더라고요. 아, 예, 있죠. 예, 그걸 듣다 보니까 저의 그 스토리하고 좀 많이 좀 이렇게 흡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신청. 좋습니다. 예, 사막의 별, 예, 바구건 알렉시우스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어느 날 쓰러
저 별들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어느 날 쓰러져 바라보 새벽 하늘 수많은 별들의 물이 내게 쏟아져 내려 나를 감싸네. 따스한 온기로 나를 채우네. 가슴에 차오르는 눈물을 잊었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네. 내게 새 힘 주시어 다시 살게 하시는 주 하리라. 바구건 알렉시우스의 목소리로 사막의 별 함께 들었습니다. 김병규 베드로님이 당신의 삶과도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다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사실 베드로 형제님이 직접 준비하고 편집해 주신 사진을 그 너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안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영상도 직접 또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또 편집하시면서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 그거는 그 지나간 앨범들을 다 찾아가지고 아이고. 예,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이 그냥 소장하고 싶어서 예, 저희 여동생과 저희 어머니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았고 예, 그런 마음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아까 그 30년이 넘는 이 투병 그리고 이 불편한 상황 속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기도와 사랑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만들어주신 영상까지 보니까 이 시간이 정말 치유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오늘 세대공감 보물찾기로 제9회 신앙체험수기 수상자 중에 마지막으로 모셨습니다. 가작을 수상하신 우리 김병규 베드로 형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를 나누다가 말았던 게 그 동생분의 세례 때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님이 신앙이 없으셨다고요. 네. 근데 세례식 때 또 펑펑 우셨다고 하던데 그때 네. 얘기를 좀. 아, 세례식 때 울었던 거요. 그 세례식 때 울었던 것보다 우선 그 전에 네. 이제 세례 받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엄마의 이제 그 부탁을 받습니다. 네. 그 어느 날 이제 주일 미사를 가야 되는데 저한테 그 휠체어를 좀 밀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뭐 무교였기 때문에 이제 주일 미사에 참석을 했죠. 여동생의 이제 휠체어를 이제 밀고 그래서 착석을 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 무렵에 이제 영성체 시간에 이제 저 여동생이 아무래도 휠체어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다 이제 다른 신자분들은 다 앉아 있고 착석대 앉아 있고 그쵸. 저희 여동생만 이제 혼자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부님 앞에 가서 영성체를 모시는데 제가 이제 밀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전부 저를 이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정중앙에 이제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지금도 예, 그때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때 왜 눈물이 난지는 몰랐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여동생 장애인이랑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평소에 이제 좀 창피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어떻게 보면 회개의 눈물이랄까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동생의 어떤 그 장애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이제 좀 덜 감추고 예, 좀 당당하게 세상에 좀 드러내려고 예,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울컥하시는 그 부분이 다들 공감을 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그게 또 가족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음에 용기를 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족 안에서. 네. 예. 그다음 이제 큰 시련이라면은 이제 제가 명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예. 혼배 성사를 올렸죠. 올리고 이제 그 바로 이제 또 그 잉태를 해서 저희 큰아이 요한을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10개월 될 무렵이었는데 예. 4월 22일입니다. 날짜도 기억하는데요. 와. 4월 22일 봄에는 이제 특히 이제 바람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많이 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됩니다. 여보 다 탔다고. 그래서 뭐가 탔냐고. 집이 다 탔대요. 그래서 저는 실감이 나질 않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부천으로 가는 그 지하철에서 계속 이제 정말 화살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냉담 중이었고 근데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발 로사와 요한을 좀 보살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았더니만은 총 7가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저희가 2층에 살았습니다. 1층까지는 이제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저희 2층부터는 이제 담벼락이 없었죠. 그래서 그 바람에 의해서 1시간 만에 순식간에 그냥 저희가 전소가 돼가지고 아, 전소요. 예, 총 7가구 중에서 저희가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아. 100% 전소입니다. 아.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런 큰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감사함을 예. 느끼셨다고 하던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방안을 가보니까 전부 이제 물에 젖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앨범 하나 건질 수 없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가재도구 다 이제 했는데.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저한테 또 그 또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이 나타나서 빨리 그 사진을 찍으라고. 예.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그 일회용 카메라를 사와서 사진을 찍어 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피해 물품들을.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뭐 아무 어떤 예상도 못 하고 그냥 그분이 시킨 대로 했죠.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얼굴도 모르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들려와서 저는 실행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사진들이 또 증거물이 돼서 저희 이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의 단초가 됐죠.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또 그런 또 예,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드님도 또 예, 그거는 정말 저희 로사의 또 어떤 하나님의 체험인데요. 예. 그날 이제 당일날 저희 여동생이 이제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동생이 아마 하나님께서 좀 작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로사와 저 요한을 잠든 요한을. 근데 로사는 처음에는 이제 혼자 빨리 갔다 오려고 가까우니까 병원에. 예. 그런데 이 문을 딱 이렇게 열고 나가는데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무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요한을 들쳐업고 잠든 예. 요한을 들쳐업고 갔다 온 그 한 시간 사이에 이제 골목에 들어갔더니만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었던 겁니다. 예, 불난 줄도 모르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소방차를 보는데 막 가슴이 뛰었더래요. 근데 갔더니만은 바로 우리 집이었습니다. 로사는 지금도 그 화재에 대한 그 소리만 들으면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하나님 섭리로 예, 저 요한을 예, 건져주시지 않았나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엘리사벳님이 이 아드님이신 아, 요한의 생명을 예. 구해준.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요. 예, 예, 아, 예. 이 동생을 평생 간호하신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도 좀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예. 어떨까요? 저희 어머님은 아무래도 이제 그 딸이니까 누가 이렇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 자유 시간은 거의 없었죠. 24시간 늘 이제 뭐 병수발을 다 해야 되니까. 늘 곁에 있었고 또 그 바람에 이제 또 나이는 또 들어가시는데 점점 체력은 떨어지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술에 의지를 해서 아. 예, 또 그거를 또 간병하는 거를 또 이렇게
견디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급기야 이제 초기 알코올 중독 증세가 오셨죠. 그래서 이제 좀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이제 정신의학과도 찾아가고 또 중독 치료센터에서 예, 수녀님의 도움으로 예,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예, 일주일 술 한 잔도 안 되고 계십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것도 예, 예, 예. 예, 은총입니다. 예, 가족이라면은 막 화도 나고 막 답답하고 그럴 텐데도 우리 베드로님이 정말 반석답게 잘 병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한 것 같아요. 예, 그 얘기까지 쭉 나누면서 이 얘기가 이제 거의 뭐 후반부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오늘 보물로 모셨어요. 네. 예, 세대공간 보물찾기로 우리 김병규 베드로님만의 내 삶의 보물, 네. 내 신앙의 보물. 오늘 공식 질문인데 네. 어떤 걸까요? 내 삶의 보물이라고 하면? 아, 내 삶의 보물요. 예. 아, 제가 이제 가족이라고 예, 당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근데 저희 이제 가족도 사실 저희 본가는 좀 단촐합니다. 이남일녀인데 근데 사실은 그 가족이라면은 저희 처가 식구를 또 안 떠올릴 수가 없는 것이 예. 거긴 정말 대가족이거든요. 오. 예. 진짜 한번 모이면 정말 식구가 많습니다. 정말 또 화목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처가에 놀러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억만금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이런 그 가족의 끈끈한 예, 이 어떤 그 가족애 아닌가 예, 그런 거를 항상 느낍니다. 예. 그래서 그 가족애를 좀 지키고 계속 좀 발전시키고 싶고 예, 우리 처남과 우리 처형, 우리 이제 장인 어른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이제 장모님 계속 좀 보살펴드리고 항상 이렇게 좀 효도하고 싶은 마음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소중한 그 보물을 계속 좀 지키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보물이 가족이라고 예. 얘기해 주셨으니까 예. 그럼 방송을 통해서 가족에게 간단하게 음성 편지라도 네. 저희가 음악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네. 딱 한마디 정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족에게. 네. 안나 엄마 오래오래 건강히 사세요. 예, 올해 초부터 많이 아프시고 예, 중환자실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생사를 넘나드셨는데 좀 마음 편안하게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 엘리사벳 이제 저희가 다 책임지고 잘 보살필 테니까 이제 남은 여생 우리 엄마의 그 건강만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엘리사벳 이제 좀 날씨도 많이 풀렸으니까 이제 나들이 꼭 같이 가자. 욕창 너무 무서워하지 마. 항상 건강해야 돼. 그리고 동규야 그 재수씨 건강도 안 좋은데 좀 잘 챙겨드리고 그 도연이도 좀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 요한 미카엘 항상 고모 잘 챙겨줘서 아빠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사랑해. 손가락 같은 이왕 한 거 오늘 또 부부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내분에게도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로사에게는 이제 사실은 마지막 그 신청곡으로 대신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마디. 아, 예. 예. 한마디요. 예. 로사 씨. 부족한 저를 만나 그 32년 동안 그 아픈 시누이와 그 시부모님의 이 우리 특별한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맏며느리 역할 정말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 두 아들과 그리고 이 부족한 이 김병규 베드로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당신의 그 꽃길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행복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 소나트 작게 그리고 큰 소나트 만드시면서 가족과 아내분에게 사랑 고백까지 해주면서 이 말씀하신 그 곡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양희은의 당신만 있어준다면 예. 특별히 이 노래는 네. 부부의 날을 맞이하면서 로사 아내분을 위해 바치신다고요.
예, 이 편지처럼 저희가 들려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예. 하여튼 지구촌 곳곳에서 네, 지구촌 이 방송을 듣고 보시면서 예. 우리 가톨릭 신앙에 다시 한번 그 되새기고 예, 정말 오래오래 신앙 변치 말고 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멀리 하셨던 분들 다시 또 돌아오시기를 예.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유, 완전히 마침표를 딱 찍어주시고 우리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만남 이후에 우리 베드로님의 삶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앞으로의 네. 삶에는 꿈을 네.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까지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 올해 이렇게 이렇게 좋은 시간 갖고 있는데요. 좀 꿈을 좀 크게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뭐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정말 그 40년, 60년 동안 쭉 예, 큰 꿈 가지고 힘차게 아, 좋습니다. 예,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예, 열심히 예, 살고 싶습니다. 예, 그 길을 제가 응원하면서 양희은의 당신만 있어준다면 오늘 마무리하는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세대공감 보물찾기 김병규 베드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당신 나의 사랑 당신만 있어준다면 소중하단 걸 가진 건 없어도 정말 행복했었죠 우리 아프지 말아요 먼저 가지 말아요